KNN 뉴스 시작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에서 마약 유통과 복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연속 보도를 저희 KNN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도가 이어지면서 해당 업소와 구청 직원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도 잇따랐는데요. 네, 인근 업주들은 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집단 마약 유통 의혹까지 번진 해운대의 한 유흥업소.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근 업주들은 해당 업소와 구청의 유착관계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소의 총괄 사장인 A씨와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 등입니다. 고발을 접수한 한 업주는 지난 2019년 열린 B 공무원의 자녀 결혼식에서 업주 A씨가 축의금으로 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매달 이른바 뒷돈도 전달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고발인은 공무원 B씨로부터 뒷돈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 공무원은 이러한 고발 내용들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축의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그 수업을 듣고 그 이쁜 건 아니고 나는 뭐 업주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해운대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고발자들은 A 대표가 휴대전화와 번호 등을 모두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